자, 그러면 이제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app underbar session underbar fil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단일 사용자 기준으로 로그인 시스템을 구현한 건데 우리가 저거를 확장해서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더 진보시켜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코드에서 오른쪽 클릭, duplicate 해서 저는 파일의 이름을 다중 사용자, multi 그리고 유저,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스토어로 파일을 쓸 것이기 때문에 세션 스토어로 파일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있는 파일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app underbar session underbar file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카피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웰컴 페이지에 로그인이 있는데 우리 회원 가입 기능부터 추가해 볼까요? 이 로그인 뒤에다가 register라고 하는 링크를 추가해 볼게요. 웰컴 페이지를 찾아야겠죠? 자, 웰컴 페이지 나와라.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네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에 링크를 하나 더 카피해가지고 registe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register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리스트로 만들게요. ul ul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li li가 욕으로 들린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li 자체는 여기 아니죠? 예. 자, register라는 링크가 생겼죠?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나요? os/register로 가야 되는데 os/register는 우리한테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야죠. app.get os/register 그리고 function request response. 자, 이렇게 하고 output. 아, 이제는 템플릿을 쓰는 게 좀 더 편해진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안 썼으니까 지금 쓰기 좀 그래갖고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템플릿 써보시는 것도 아주 강추입니다. register h1 이렇게 되고요. form 이렇게 해서 form 태그를 만들고 그리고 이 폼 태그, 로그인 쪽에 있는 폼 태그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왜냐? 내용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카피. 들여쓰기. 그리고 우리는 로그인만 할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름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텍스트 그리고 네임은 디스플레이 네임 placeholder도 display name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하기 전에 response에 send output이라고 해서 하고 리로드.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register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어디로 전송하면 될까요? 저는 action으로 현재 register 페이지와 같은 곳으로 메소드는 뭘로 해야 돼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체 비밀번호 111111116개 그리고 대문자 LEE 그리고 zche라고 하고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어디로 전송돼요? 포스트 방식으로 os의 register로 전송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걸 이제 받아야겠죠. app.post os register 이렇게 한 다음에 function request response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회원가입을 받아야 되니까 서버로부터 웹브라우저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요. 유저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의 유저 네임은 뭘 해요? 리퀘스트의 바디에 유저 네임을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리퀘스트의 바디에 패스워드를 받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리퀘스트의 바디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받아서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회원 정보의 리스트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라우터들 바깥쪽에 다시 말해서 전역 영역에다가 users라고 하는 배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열에다가 저는 기본 사용자를 한 명은 추가해 놓을게요. 요 위에 있는 오스 로그인에 있는 이 사용자에 대한 배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 넣으면 객체죠. 요 배열 안에 첫 번째 값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들어간 거죠. 저것이 사용자인 거죠. 자, 그러면 users라고 하는 이 배열은 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하나의 원소가 바로 한 명의 사용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auth register로 돌아와서 사용자가 사용자 객체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users라고 하는 저 배열에다가 새로운 사용자를 푸시해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response에 send에 user를 response로 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users죠. 그러면 우리가 users에다가 user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 사용자의 정보가 포함된 users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ontinue가 뜨고 다시 재전송을 하면 안되네요. 왜 안되죠? 자, submit. 자, 제가 뭐 잘못했나 보죠. register인데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해서 continu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sers라고 하는 객체에 새로운 객체가 추가가 됐고 그 안에는 리체라는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패스워드의 값이 비어있네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거든요. 자,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일단 요걸 보니까 얘 패스워드 값은 패스워드랑 이름을 맞고 요 밑에 있는 네임 값을 보니까 패스워드가 맞네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끄고 한번 문제를 찾아볼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패스워드는 우리가 백버튼을 눌렀을 때 패스워드라는 저 필드는 값을 비워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송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서브밋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걸 조금 더 엄격하게 구현했다면 제가 사용자 정보를 푸시할 때 기존의 유저네임이 같은 사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복잡성은 우리 수업에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구현하실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구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중 사용자들에서 어떤 특정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조회해서 로그인 여부를 결정하는 로직을 우리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